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이 제공하는 리얼리티 컴포저 앱을 통해서 쉽게 증강 현실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증강 현실은 가상 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포켓몬고 게임을 해보신 분은 금방 이해되실 것입니다. 실제 거리 등에서 게임을 실행해서 비추면 잡을 각종 포켓몬들이 나타나죠. 애플이 제공하는 리얼리티 컴포저 앱을 사용하면 쉽게 가상의 사물을 현실에 배치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리얼리티 컴포저 앱은 iOS 13.2 이상 버전에 설치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작동합니다. 애플이 최근 이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을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후 설치합니다. 그 후 앱을 실행해 봅니다. 앱을 실행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보이는 화면처럼 네모난 큐브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큐브 박스를 지우고 원하는 모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앱에서 다양한 사물들을 제공합니다. 로켓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측 상단 두 번째에 있는 큐브 모양을 선택해서 이 해당 오브젝트의 스타일이나 위치 등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땡땡땡 표시를 눌러 어떻게 이 오브젝트를 실행시킬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AR 메뉴를 선택 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폰을 이리저리 올리면 좀 전에 만들어둔 로켓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났죠? 사이즈 등을 잘 조절한 후에 제 맥북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위치 조정 후 실행 버튼을 누른 후 로켓을 터치하면 위로 슝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를 응용해서 볼링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는 방법은 조금 전 로켓을 쏘아 올린 것 같이 비슷합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할지 또한 어떤 동작을 실행시킬지를 정하시고 만들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저도 처음에는 실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고요. 요즘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한번 잡으면 순삭입니다.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이제 완료 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맥북을 볼링 레인 삼아 공을 던져봅니다. AR 기능을 체험해보고자 리얼리티 컴포저를 통해서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컴포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